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눈이 열려서 요셉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장엄한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난 요한이 여전히 로마 제국을 두려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요한이 여전히 교회가 무너질까 봐 걱정했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아마 요한은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요한이 또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과정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마 요한은 굉장히 흥분되고 또 놀라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루마리는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져서 누구도 펼쳐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한이 슬피 웁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의 심정에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구원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갈망이 간절했잖아요. 이제 근데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왔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람으로서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펼쳐낼 이가 있다 하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에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가졌던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그저 착하고 또 귀엽고 연약한 그런 존재처럼 어린 양 하면 그렇게 연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온 애굽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피칠이 되어져 있는 어린 양의 피칠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지은 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 그 어린 양의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쏟고 그렇게 죽은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속죄 제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았던 것은 곧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런데 왜 꼭 어린 양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영광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꼭 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답은 십자가가 복음의 영원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이 오실 때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찬양곡을 많이 작사했던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찬송가 240장 작사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정말 가슴이 찡한 감동이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지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넘겨주십니다. 그 말은 이제 온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그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검은 거와 향을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금대접에 담겨질 정도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빈정거리더래요. 야, 기도하면 통일이 되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신 마띠아 선교사님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계시던 신 마띠아 선교사님 네 분이 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지난 8월 5일 신 마띠아 선교사님이 공안에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오래 오래 중국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매일 저녁 합심 기도 때마다 신 마띠아 선교사님의 석방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기를 4개월 정말 기적같이 주변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석방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추방 조치를 받고 한국으로 오셨죠.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한 사람만 느끼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석방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격려해 주신 느낌을 받았는데 신 마띠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수천과 수만의 천사들이 크게 외치면서 또 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소리를 다하여 찬양했다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는 요한은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어린 양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그 찬양을 가사 하나하나를 기록한 요한의 가슴은 얼마나 황홀했을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황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모든 질문은 다 사라집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답을 얻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구원의 교리 정도를 이해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지.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보았다는 말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구원의 교리 정도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저 구원의 복음의 교리 정도로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하늘에는 십자가가 가득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표시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저기도 교회가 있나 봐. 저기도 교회가 있나 봐.
이 한국 하늘에 십자가가 이렇게 가득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난 전도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동안 전도에 참여하셨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갈래교회 김순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간증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뒹굴며 펑펑 울며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었고 저의 삶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러면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성탄설교 모음집입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이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버지니아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 전도했던 어느 여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수준에는 잘 안 맞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우울한 삶을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품행이 안 좋았던 여자고 지금 한 아이를 데리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니에게 전화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평생을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도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는 거야?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절대로 못 믿어. 정신 차려. 너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언니의 말을 듣고 그만 낙심이 돼버렸어. 그렇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되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 언니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정말 죄밖에는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은 도무지 신뢰할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 여자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맞아요.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언니는 정말 더 믿지 못하는, 주님은 나처럼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 많은 그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구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지요? 낭망했을 때. 너무 슬플 때.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내가 너무 슬플 때, 내가 너무 좌절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그때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다면 거기에는 그 요리사가 그 요리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쓴 것 같은데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지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걸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남다른 비밀스러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낙심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혼하시겠다고 보따리를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외아들이신데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연적으로 생각하시는 아들을 둘러싸고 두 여인이 대립하는 구조죠.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나무 꼬창이 같이 그렇게 말랐습니다. 도무지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보따리를 싼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보따리를 푸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당신 힘든 것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그 말에 사모님의 눈이 뜨였어요. 도무지 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 남편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 보였던 어려움이 아주 작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 더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더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시련도 때때로는 오해도 낙심도 다 이겨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더 큰 사랑 정도가 아니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 위에, 선한 사람 위에, 아끼는 사람 위에, 가족 위에, 친구 위에 죽는 사람은 있지요.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만 듣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도대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를 귀환하다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우주인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릭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에블린의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트 커버 스토리에 실렸습니다. 에블린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이 조각났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에블린이 말하는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늘에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다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늘은 우리에게서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주님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 온갖 피조물들의 찬양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곡조는 모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9절 10절에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외치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곡조까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그 곡인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곡조에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